안녕하세요. 이지입니다. 비타민, 철분, 식이섬유소까지만은 영양덩어리죠. 시금치로 시금치 된장국을 끓여볼게요. 뚝딱뚝딱 초간단 레시피니까 잘 보셔야 돼요. 물 1리터를 넣어주고 다시팩을 하나 넣어서 육수를 만들어줄 거예요. 조금 부지런하신 분들은 곡물용 멸치랑 다시마 볶아서 육수 내주시면 되고요. 저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하려고요.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넣어둔 다시팩 건져주시고요. 이 육수에 양념을 할 거예요. 양념도 정말 심플해요. 다진 마늘 한 스푼, 그리고 된장 두 스푼. 우리가 고기 싸먹을 때 쓰는 쌈장 있잖아요. 쌈장 두 스푼 넣어주시고요. 고춧가루 한 스푼 넣어주세요. 이게 양념 끝이에요. 이렇게 해서 잘 풀어주시고 한 소끔 바글바글 끓일게요. 그동안 들어갈 재료 빠르게 손질할게요. 시금치 200g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했고요. 양파 반개 채 썰었습니다. 청양고추와 홍고추 한 개씩 쫑쫑 썰었고요. 두부는 작게 큐브를 내주세요. 저는 한 사방 1cm 정도 되게 그렇게 잘라서 준비했어요. 육수가 끓어오르면 두부 먼저 넣는 거예요. 순서 잘 기억해주세요. 두부가 바글바글 끓어오를 때 그때 시금치 넣고 양파 넣어줄 거예요. 시금치 먼저 넣으면 시금치가 너무 푹 퍼지고 색깔도 안 예뻐지거든요. 자, 채 썰어놨던 양파까지 넣으니까 시금치 된장국 비주얼이 나오는 것 같죠? 이렇게 해서 야채가 숨이 죽을 때까지 한번 끓여주시고, 요거는 선택사항인데요. 저는 바지락이 있어서 몇 개 깨끗이 씻어서 넣었어요. 바지락이 입을 벌리고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썰어놨던 청양고추랑 홍고추 넣어주면 끝이에요. 집집마다 된장의 염도가 다르니까 부족한 간 있으면 소금으로 하시고요. 괜찮으시면 이대로 마무리하면 돼요. 시금치 된장국 정말 간단하죠?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. 이렇게 이즈펀 요리에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요리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